먼저 찍어야죠. 지성장님이십니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시고 우리 지점장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 사이팅 한번 할까요? 본부장님이요. 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지점장님은 쯔쯔쯔 해가지고 날려주시면 되고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하나 사이팅 한번 할까요? 바닥스 화이팅! 네, 저희 회사 유튜브에 올라가시구나. 네, 혹시 올라와도 괜찮으실까요? 네?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아, 어디로 올라가요? 아니, 유튜브에. 아, 저요? 괜찮아요. 괜찮으시더라고요. 괜히 누가 될까 봐 걱정이. 아니야. 네. 이런 거 촬영 현장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분들이. 네, 찍고 있나요? 여기는 송도 옥상이에요. 네, 저는 바낙스단 낚시 광고를 촬영하러 왔고요. 추워요. 네. 춥다고요. 옥상이라서 굉장히 추워요. 송도가 또 그리고 뭐지? 섬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바닷가를 직면하고 있어가지고 막아주고 있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잠시 나갈 건데 어디가 병훈아.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막 쇠파이프도 많이 보이고 네. 막 뭐 여기 보면 환풍기 같은 거 보이고 경치가 진짜 송도가 아무래도 경치는 그 유명해가지고 여기 쇠파이프 천국이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송도 외경이고 저는 이제 곧 이 옥상에 올라가서 네, 청새치를 잡아 올리는 신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저기 아파트 하나 보이는데 저기 제 친구 살아요. 저기 제 친구 살고 잠시만요. 얼마 전에 딱 친구 결혼해가지고 집들이 갔다 왔는데 그 집 옆에서 제가 찍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그때 친구 그 와이프분이 해주신 닭볶음탕이 진짜 맛있었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감바스를 후반 안주로 해주셨는데 감바스를 저희가 새우 3.5kg만큼 해먹어가지고 냄비 2만원 거에다가 해먹었는데 결국에 다 먹었고 호밀빵도 토스트기에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던 도시가 송도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송도?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송도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오픈해가지고 이따가 촬영 시간이 나면은 중간에 텀이 생기면은 제가 이제 내려가서 친구 필라테스 사무실 가가지고 화분 하나 주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춥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촬영을 하게 된 옥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쇠파이프가 아닌 진짜 송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송도는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뭐 호수 같은 것도 있고요. 구경할 때도 되게 많아요. 송도 아름다운 도시니까 우리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들도 송도를 꼭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늘에는 헬리캠도 떠 있습니다. 저를 찍어주기 위한 헬리캠입니다. 소리 들리나요? 한 파리 30마리 정도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전 도대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랜만에 보니까 콜라 하는 것 같아. 여기 아빠꺼 찍기 딱 좋은데 네, 여기가. 됐다. 이것도 올려줄 거죠? 응. 이거 안 올려주면 다음부터 안 찍을 거예요. 아빠 컷? 네. 아, 너 어떻게 찍을까? 했어요. 아빠 것도 올려주긴 했어요. 알겠어. 자자! 일! 일해야지! 게임할 때야 지금? 아니야. 스텝 게임할 때야 지금 전부다? 네? 지금 송도에서 지금 우리가 바닥스 광고 찍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제일 힘들어요. 일단 올라갑시다. 저희 올라가요.